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제가 소개를 이제 지천명 아이돌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50대 좀 아이돌 소리 듣는 게 좀 어떠신지. 황당하죠. 언제 제가 또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죠. 아니 실제로 그 아이돌급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 그래요. 생일 전날 팬들이 연 그 생일 카페 방문해서 사인도 해주시고 또 카페에서의 그 사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매직이 네, 남아있죠 여기 이렇게. 약간 그 박희순 씨의 매력이에요. 약간의 그 이제 그 허술함. 이후에 이제 지하철 생일 광고. 요거 이제 네. 진짜 그 아이돌 팬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래서 해시태그로 생일 축하. 쑥스럽지만 어쩔 TV 감사합니다. 아, 요즘 뭐 요즘 하시는 거 다 아시네요. 어쩔 TV 저쩔 TV 이거 다 아세요? 예, 어쩔 희순도 합니다. 저녁엔 해피 희순데이 브이 라이브까지. 들리는 게 하나 있고요. 이거요. 이래서 뿜뿜. 소나트. 이거 맞아요? 어, 왜 안 보세요? 이거. 이거 안 하셨어요? 이거. 깨물아트. 예. 아이고. 예. 아이고. 어이! 아, 아이돌 하실만 하네. 깨물아트도 하시고.